게임 원자 축제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09 한국 대표 선발전. 자, 워크래프트 3 종목의 16강 2주차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자, 먼저 샤이 박철우 선수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아이디는 샤이입니다만 전혀 네. 샤이하지 않은 플레이로 유명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이디로 페이크를 주는 선수가 바로 박철우 선수예요. 네. 플레이 자체는 박철우 우가 하지만 뭐 그 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소 같은 플레이, 굉장히 황소 같은 플레이로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약간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빈번히 이제 패배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그거는 본인의 컨트롤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박철우 선수는 프로 예선에서 조대희 선수와 윤정만 선수를 각각 꺾어내고 네. 올라왔고요. 상대는 바이올렛 김동환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대표로 출전을 했고요. 토너먼트에서 2승 플리그 1승 2패 각각 기록하면서 바로 네. 본선 무대에 올랐죠. 김동환 선수의 집이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육지에서의 플레이가 과연 어떤 플레이가 나올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물 건너왔어요. 네, 물 건너온 선수예요. 네. 얼굴이 섬사람 같이 생겼고요. 아,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김동환 예. 선수도. 덩치도 예. 굉장히 좋고. 남성미가 네. 예. 남자로 느껴지네요. 네. 그 제가 느껴야 되는 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박철우 선수와 김동환 선수 첫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샤이 박철우와 바이올렛 김동환의 대결 가보자. 워크래프트 3 종목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중국 청 들어갈 선수 단 3명을 뽑습니다. 그 3명이 되기 위해서 일단 16강 그 고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야 돼요. 자, 박철우, 나이트엘프 그리고 김동원 오크. 일단 나이트엘프와 오크의 이제 시작이고요. 2주차 대결부터는 이제 오크들의 움직임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원 선수를 필두로 하는 2주차 오크들의 힘은 오프닝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굉장하고요. 하지만 또 박철우 선수 같은 이런 나이트엘프 유저들이 못하는 플레이어들이 한 명도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김동환을 필두로 한 이 오크 유저들도 좀 긴장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고요. 네. 오랜 유자 박철우 그리고 아마추어 대표 김동환. 그러나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경기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터틀락으로 가보자. 네, 2주차 대결 막 시작이 됐습니다. 박철우 선수와 김동환 선수의 첫 번째 대결이죠. 먼저 터틀락에서 아래쪽 지역의 박철우 선수입니다. 샤이 박철우 선수는 파란색의 나이트엘프로 경기하고요. 자, 그리고 반대 진영 오크 진영입니다. 김동환 바이올렛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크 네. 선수를 한 명도 못 봤었는데 네. 예. 드디어 이제 김동환 선수를 필두로 하는 오크라인들이 출동을 하기를 시작을 하죠. 저번주에 조민혁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 바는 있고요. 아, 그랬죠. 예. 그랬죠. 일단 김동환 선수에 대해서 먼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동환 선수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사는 그 청년이에요. 제주도 네. 청년인데 예전에 아이디가 제주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했었던 진짜 그 제주도 토박이 그런 선수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제주도에 이게 뭔가요? 철우형 WCG 이겨서 중국도 가고 미국 가서도, 가서도 잘하자. 이거 잘하자? 엄효섭 선수인가요? 지금 엄효섭 선수가 현장에 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엄효섭 선수가 현장에 와 있고 네. 저번 주에 김성식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던 김시영 선수도 지금 현장에 와서 역시나 박철우 같은 이제 클랜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와서 이제 응원을 또 해주고 있어요. 네. 그 엄효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형주 선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네. 이 상황이죠. 그렇죠. 뭐 이영규 선수와 엄효섭 선수도 이제 나이트엘프 대 오크전이고 박철우 선수와 김동환 선수도 나이트엘프 대 오크전의 플레이를 여기네요. 이 엄효섭 선수. 외모가 그냥 빛이 나요. 엄효섭 선수는 늘 보면 네. 피부가 어쩜 저리도 좋은지. 뒤에 조민혁 선수도 있네요. 네. 오늘 다들 출동하셨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아웃사이더 외모다 했더니 조민혁 선수가 통화를 네. 하고 있는 분이에요. 엄효섭 선수는 빛난다고 해주고 너무 이거 편차가 심한 거예요. 저는 엄효섭 선수도 굉장히 또 그
감성적으로 굉장히 좋아. 김시영 선수도 네, 있고요. 선수도요. 얼굴을 네. 가리 아 메이크업을 안 하니까 가릴 필요가 좀 있네요. 아 네. 어, 굉장히 다른데요. 네. 네. 자 일단 네. 예 태몬 먼저 나와서 슬슬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오 여기 사냥 들어가는 거 뒤쪽에서 역시나 예 한명 봤죠. 우연하죠. 상대방이 어디 위치를 사냥을 가져가고 있을 거라는 걸 미리 확인을 하고 지금 올라가 어, 이쪽으로 왔었던 박철우 선수의 플레이도 지금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위스브럭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그 다른 어 일반적인 유저들과 프로게이머들과 다른 점은 이 전장에 과연 얼마만큼의 그 시야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니맵 어 지금 또 오죠. 네. 이런 식으로 전장의 시야를 얼마만큼 확보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느냐가 어 경기의 승패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상대를 알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더스트 구입했고요. 블레이드 마스터. 네. 일단 김동하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 선수는 완벽한 이제 거의 신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마추어 뭐 물론 지금도 뭐 자격증이 없어서 아마추어긴 합니다만은 아마추어로서 굉장히 극상승했었던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또 팀 대표로도 외국에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가면서 플레이를 했었던 예전에 SK 게이밍 소속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실력은 어느 정도 이미 인정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플레이 자체는 뭐 대단하다 볼 수가 있겠죠. 네, 선수들의 경력만으로 네.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짧은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실력에 진짜 일취월장 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거북이 사냥 스피드스크롤 찍고 그냥 바로 빠져버리네요. 네, 헬스틱 글러브도 갖고 있고 어트클러도 갖고 있는 상태 네. 어, 요거는 좀 특이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상대방의 위치를 대충 파악을 하고 스피드 스크롤 찍고 나서 반대편 지역으로 가서 빠르게 또 사냥을 가져가면서 이 터틀락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와처와드 두 군데의 와처와드를 전부 다 본인이 가져가면서 눈 시야를 좀 넓혀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전혀 놓치고 있지 않아요 박철우 선수가 네. 안정적으로 자. 플레이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다 한 끼는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 자살이라도 해줘야죠. 자살이라도 잡았어요. 네, 잡았죠. 예. 자, 박철우 선수가 일단 그런타 하나 끊어내는 데까지 성공이 됐고, 자, 김동환 선수가 박철우의 진영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중반 타이밍에 지금 들어와서 계속해서 회방을 회방을 놓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박철우 선수는, 나이트엘프 유저들 중에서도 마이크로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스 판계한 게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 빼주죠. 그래도 결국 한 개는 네. 예, 잡아냈고요. 만화번. 자 그러면서 2대 블레이드 마스터 찍었습니다. 자 디토네이트라도 계속 해줘야죠. 자 또 빼고 야 살렸어요 또. 지금 플레이 그래도 김동환 선수가 날카롭게 지금 찌르기를 잘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뒤쪽에 그런트 두 개까지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김동환 선수 이제 슬슬 좀 빼야 돼. 이거는 문을 먹고 오른쪽으로 빠지죠. 그렇죠. 빠지면서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좀 빠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야 굉장히 정말 네. 마이크로 컨트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닛 하나하나도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문을 먹고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이드 마스터가 빠져야 되는 타이밍 맞습니다. 네, 문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세컨 영웅을 비스마스터를 뽑아주면서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상대방 본진 지역까지 찌르기를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비스마스 뽑죠. 이거 조금 늦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냐면은 상대방이 올라가는 위치를 이 비스마스와 킬비스트로 길 부비기를 좀 해주면서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약간 늦었어요. 약간 좀 늦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김동환 선수는 본진 쪽에서 원원원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었고요. 원원원 좋죠. 네. 일단 오크가 가장 무난하다 볼 수 있는 플레이인 원원원 체제를 일단 잘 가주는데 요즘은 잘 가주는데 거기에 대한 파이법을 아직까지 타 종족들에서 지금 차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오크에 대한 그 다른 좀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도 많고요. 네, 자, 안쪽 들어가서 그렇다 하다를 끈끈대 끊어주겠다. 역시 야, 박철우. 잡았어요. 네, 박철우 좋네요. 자, 그러면서 블레이드 마스터도 체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먹었고요. 이거는 근데 영웅 2기가 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블레이드 마스터가 오히려 자신의 본진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도망가야죠. 네,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따라오지 마! 이러면서. 자, 타우나 칩턴 세컨으로 김동환 선수가 본진 쪽에서 뽑아내고 있는 타이밍. 네. 약간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지금 오크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동환 선수가. 이거는, 예, 네. 본인이 잡았죠. 근데 본인이 잡고 누가 잡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그런트가 잡혔다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 위험합니다. 자기 그런트 때문에 못 나가요. 자, 플레이드 마스터 체력이 충분해. 56, 57. 자, 일단은 쿠션. 먹었어요.
아 이러면 일단 포탈 태워 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 요거 플레이는 좋긴 좋았어요. 자, 데몬 그리고 비스트마스터 따라가야죠. 비스마스터와 데몬 헌터가 그래도 상대방 본진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본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물들의 피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터니티까지 거의 이제 완료가 이제 절반 정도 이상 완료가 됐을 건데 이 타이밍 동안 버텨냈다는 게 진짜 시간 벌이를 지금 잘했다는 게 박철호 선수에게 최고로 좋은 장점으로 현재 작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철호 선수는 본진 쪽에서 투윈드가 지금 막 날개를 폈고요. 네. 탈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블레이드 마스터가 와서 지금 회방을 노려곤 합니다만 블레이드 마스터 지금 레벨이 높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윈드워크가 풀리는 타이밍이 꽤나 빨리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이걸 다 잡기 전에 윈드워크를 일단 뭐 미리 때려야 되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아, 다 때리고 바로 또 빠지죠. 그러네요. 아이템을 일단 박철호 선수가 가져간 듯한 느낌이고요. 네, 맞네요. 그렇죠? 무적 포션이었던 것 같죠? 네. 자, 그러나 일단 원을 일단 깨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북이들 사냥, 아, 지속적으로 지금 괴롭혀주고 있고요. 네, 요런 플레이 좋습니다. 요런 플레이를 해줘야 그 타우린 칩틴이 따라 움직이면서 레벨업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 좋아요. 시간 벌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대방에게 레벨을 또 많이 내준 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 블레이드 마스터도 이제 은근슬쩍 이쪽 지역으로 와서 같이 레벨을 3 같이 또 찍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은 견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앞서갈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플레이는 꽤나 괜찮습니다. 네. 네. 자, 타우론 칩턴 2랩 찍었고요. 블레이드 마스터는 이제 곧 3렙을 바라보고 있죠. 자, 문스턴으로 밤으로 바꿔놓은 상황에서 박철호 선수가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김동환 선수의 견제가 꽤나 얄밉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 위치가 멀리 있다는 것을 페어리파이어를 이용해서 현재 확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고 사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데몬 체력이 없기 때문에 소형 포션도 하나 네. 갖고 있어요. 자, 일단 먹었네요. 와서 인스네어 싹 걸고 에인 안뜻이 깔끔하게 한번 또 안아줘야 되거든요. 이야. 네, 안아줘야죠. 따뜻하겠어요. 그렇죠. 아, 따뜻하게 오크에 품었다. 쏙 안겨 있는데요? 예, 쏙 네. 안겨서 아이템까지 본인이 가진 거 지금 다 내준 거죠? 그럼요. 예, 어장 관리 당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발러햄 선물까지 안겨주고요. 그렇죠. 예. 에이나한테 선물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네. 자, 힐링 루 나왔고요. 자, 일단 3레벨 찍고 역시나 갑니다. 플레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정석적이지만 가장 강력하다 볼 수 있는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피해를 얼마나 입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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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조건 죽어! 무조건 죽어! 탈론을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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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을 킬! 이거를 못 잡나요? 온몸을 다 맞췄어요. 아, 이거를 못 잡나. 이걸로 잡았어야 본인이 굉장한 이득을 현재 취하는 건데 야, 체력이 30대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야, 저거는 칼 등으로 때려도 죽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칼을 던지기만 했었는데 그렇죠. 야, 진짜 아쉽겠네요. 아이고, 그냥 저몽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도 이제 무적 포션 써가면서 사이클론 안 당한 상태에서 비스마스터를 잡아내겠다는 생각 저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아이템을 확인을 해서 누가 포탈을 들었네, 누가 보조 스태프를 들었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현재 가능한 거거든요. 네. 자, 일단 포탈 태워보내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네요. 자, 그러나 에이세요. 괜히 네, 포탈을 눌러야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아이고 하나는 예, 예. 그래도 빼먹고 갑니다. 일단 레이더 한 기가 끊긴 게 생각보다 좀 지금 크게 아마 작용이 될 것 같고 이러면은 그 힐링 스크롤을 사는 타이밍 한 타이밍도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상대방을 포탈을 태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자신의 것은 내주지 않은 채로 예 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요거 띄워야죠. 요거 띄워야죠. 띄워서 홍홍홍홍홍 야 아 이거는 오, 그래도 예. 살아갑니다. 지금 뭐 띄웠을 때 엠신공을 가져간다던가 다른 플레이를 했을 때 쇼크웨이브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야 뒤쪽에 상점을 네. 끼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무적 포션을 누가 사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힐링 스크롤 칩턴이 하나 들고 있고요. 예. 아, 갖고 있어요. 데모. 자,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그래도 그 오크가 좀 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오기는 왔거든요. 네. 자, 피온까지 다 데리고 왔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탈론들이 이제 슬슬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됩니다. 네, 자, 차력 계속 그래도 보존 스텝으로 하나하나 보내고 있고요. 네, 현재 보존 스텝으로 보냈기 때문에 일단 순간적으로 화력 자체는 약간 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박정우 선수가요. 그렇죠. 자, 사이클로 하나씩 하나씩 끼워내고요. 조금씩 잡힙니다. 자, 탈론들 체력 부가 미스마스터 왔어요. 미스마스터 왔는데 지금 아이템을 갖고 왔나요? 체력 넘었거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 빈손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뭔가 지금 들고 와야죠. 네. 자, 일단은 뭐 이것저것 현재 다 띄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내려온 타이밍에 이스네어를 걸고 상대방의 탈론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크가 굉장히 할만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지원 사격을 해줄 지금 병력들이 그렇죠. 하나둘씩 계속 끊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탈론도 지금 골로 가겠는데 저기요? 네. 지금 네. 하늘로 날아갔죠? 예. 제가 말이 조금 험해졌네요 요즘에. 네, 그러게요. 요새 뭐 욕구불만인 것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네. 자, 아니 지금 김동환 선수는 때 맞춰 피온들까지 다 대동을 해서 네. 정말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였고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정비를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박철우 선수가 좀 굉장히 손해보는 싸움이었어요.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쪽 굉장히 좋은 지역을 김동환 선수 장구 나왔고요. 네. 그 김동환 선수가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 박철호 선수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서드 팅커는 거의 뭐 100% 필요하다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체력이 은근히 많이 높아집니다. 아이템을 잘 들어서 근데 의외로 그런트를 뽑아주네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레이더와 스피드 워커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레이더 워커 체제로 완벽하게 이제 체제를 변화를 하게 되는 타이밍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의외로 그런트를 뽑아줍니다. 이런 플레이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라치하고 비스티어리는 지금 약간 네. 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의외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배럭을 찍어주게 된다면은 배럭을 찍는 건 아니죠. 그런트를 찍어준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영웅도 순간적으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50을 깼어요. 깨면서 그 병력의 조합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갖추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김동환 선수의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좀 부족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워플 시작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붙었다가는 그냥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히 한번 밀리고. 네. 지금 워커 충원이 제일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병력에 있어서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일단 김동환 선수는 조금 색다르게 네. 본인 스타일로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스타크래프트로 좀 예를 들면은 테란을 잡기 위해서는 그 뭐 디파일러가 거의 뭐 필수라고 볼 수 있듯이 오크가 이제 탈론전을 그렇죠. 상대를 하는 것도 역시나 스피드 워커는 필수입니다. 네. 아이고. 와, 자 그런데 뒤쪽에 포켓포토리가 네. 야 포켓팩터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지금. 너무 뒤쪽이었고 오히려 탈론들이 제 정비를 갖추지 못했어요. 현재 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포탈 없고요. 킬링 스크롤 없습니다. 여기 싸움에서 패배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GG예요 그냥. 김동환의 경기 잡는 걸 GG 나왔죠. GG! 박철우 선수가 먼저 GG를 선언합니다. 네. 야 박철우 선수의 지지는 어찌 보면은 김동환 선수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반부터 상대방 진행이 잘했죠. 그런지 빼먹기도 잘했죠.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박철우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뭐 이 인터넷이 제대로 올라갔고 근데 김동환 선수 입장에서도 밀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잡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상대에게 그 후미를 잘 밟는 플레이도 분명히 이게 뭔가요? 제주의 자랑. 네. 보라오크. 바이올렛. 네. 네. 바이올렛과 보라오크. 굉장히 느낌이 귀여워지는데요, 순간. 네. 자, 그러나 얼굴 표정이나 느낌 자체를 별로, 귀여워 보이지 않고 굉장히 파나이다운 이런 네. 느낌을, 마구마구 풍기고 있습니다. 김동환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박철우 선수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잠시